칸 국제영화제 육경과주간 편악작이었고 또 방금 3년을 마친 정조리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다음 소리 함께 봐주셨는데요.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영화제 방역단의 그 확인하에 게스트분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후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감독님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순간을 정말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또 영원하셨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의 첫 번째 영화 도희야 이후로 8년 만에 부산에서 관객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상영을 관객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영화도 직접 극장에서 보신 만큼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 또 영화 함께 보신 소감 관객분들께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로 기까지 왔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8년 만에 두 번째 영화로 다시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위 이 작품, 저도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작품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주제에, 이런 소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셨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그 우리가 좀 익숙한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시다가 실제로 전주에서 이와 같은 소위와 같은 그 실화를 접하시고 일어났다는 걸 아시고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해서 찾아보시다가 영화화까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보기까지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법도 한데 감독님께서 이 작업에 좀 시작을 하게 되셨던 그러니까 이 사건을 좀 더 찾아보고 또 살펴보고 또 이것을 심지어 영화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다음 소위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관객들과 나누고 싶으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약간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8년 동안 다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다가 한편은 제작까지 이르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기도 굉장히 길었고요. 그런 와중에 현장 실습을 콜센터로 나간 여고생이 사망했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장르 영화 틀 안에서 대중적으로도 많은 관객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업 영화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실제 하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뭐랄까요? 궁금함이라기보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찾아보게 되었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영화 대사에도 나오지만 도대체 학교에서 왜 아이들을 그런 곳으로 일을 하도록 보내는지 그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좀 이해해보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러고 났더니 이 이야기는 도저히 장르 영화, 상업 영화, 대중 영화가 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안해 주셨던 저희 제작자분을 만나서 아무래도 그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작은 규모의 독립영화로 만들어야만 이 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고심한 끝에도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드는 게 맞겠다 하고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지금의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그 구조랄까요? 그 형식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소희의 어떤 이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어떤 소년 소녀들의 10대 어떤 노동의 현장 생생한 보고서가 영화 전반부에 있다면 이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 유진이라는 한 사람이 소희라는 한 사람을 기억하고 또 추적하는 그녀의 어떤 죽음을 추적하는 드라마로 기단을 쫙 쌓아 올라가십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죽었는가에 대한 사실은 다 영화를 보고 나니 그 누구도 소희를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구조가 납득이 되기도 했는데요.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또 고심하시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구조 형식을 취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거의 동시에 소희라는 이름과 그리고 제목 다음 소희라는 제목과 그리고 이 소희라는 아이가 일을 시작해서 죽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죽음에 관해서 알아보러 다니는 또 다른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 구조 절반 절반 나누어진 이 구조 일기 그리고 시작은 춤추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언제 성공했는지 모를 그 춤을 성공한 모습이 담긴 모습으로 맞춰야겠다 하고 그게 아주 처음에 동시에 이렇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를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장르 영화로 풀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 죽음에는 어떠한 미스터리도 없고 뭔가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명백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 모두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관해서 관객분들도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것을 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죽음을 어떻게 남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지 왜 그래서 이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하는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얘기가 더 중요했고요. 저한테는 그러자면 완벽하게 친구가 죽은 다음에 그 죽음에 관해서 알아보러 다니는 지금의 유진이라는 인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유진과 소희 또 배우분들의 여련이 돋보이는 영화였는데요. 관련해서는 아마 관객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 질문을 또 이어서 받으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앞쪽에 계신 분께 먼저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소희가 죽기 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거기서 창에서 빛이 한 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가고 또 다시 한번 형사님이 거기서 또 다시 술을 마시다가 빛이 들어오는데 그 반복되는 장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내내 좀 우중충하고 좀 갇혀 있는 느낌이고 특히 소희 부분에서는. 그러다가 얘가 이제 그 가맥집에 이르러서 술을 한잔할 때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은 문을 다 끝까지 안 닫고 걔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날의 마지막 빛, 그 해가 지기 직전에 그 빛이 살짝 이 아이 발에 닿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지금 이 소희가 그 빛을 따뜻하게 느낄지 아니면 그 빛을 보고도 마음이 전혀 좋아지지 않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런 빛이 그 아이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 만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다음에 오유진 형사가 그 감염집에서 그곳에 앉아 있을 때는 어쩌면 그곳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소희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의 발에도 그런 빗줄기가, 같은 빗줄기가 닿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예,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좋은 영화 몰입해서 잘 봤습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질문 드리면요. 저는 배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드나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작품에서도 형사 역할로 많이 나와서 제 기대에 굉장히 그 100번 충족했던 그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김시윤 배우님은 제가 사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 작품 통해서 거의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또 그 인물에 정말 100% 적합한 인물을 고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캐스팅 비하인드에 대해서 혹시 조금 들려주시겠다면 네. 네, 캐스팅. 배두다 배우 같은 경우는 제 전작에도 함께 출연을 했고 그 영화에서도 형사 경찰 역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이번 영화에 시나리오 쓰면서부터도 배두나 배우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오유진이라는 인물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형상화하는데 배두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나서 배두나 씨가 캐스팅이 되고 나서 소희를 찾는데 그 당시에 저희 연출팀 조 감독님이 그 직전에 작업하신 작품에서 이 김시은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셨고 저도 전혀 몰랐어요. 관객분처럼 전혀 몰랐고 그 무슨 유튜브 보니까 EBS 보니하니 뭐 이런 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발랄하게 진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것만 보고 그러다가 만나봤습니다. 사무실에 이제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나리오가 꼭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소희가 꼭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랄까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한테 꼭 시켜주세요 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열심히 만드세요 뭐 이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이제 이런저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그 순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다른 얘기 해보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을 기약하셨네요. 네. 그랬더니 다음이요?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캐스팅을 한 거고요. 같이 있던 옆에 계시는 스태프들도 깜짝 놀라서 바로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 어떻게 보면 김시은 배우가 영화에 출연하고 주연 배우를 하고 또 그래서 김시은 배우가 저한테 고맙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더 그 순간에 그렇게 그 친구를 알아볼 수 있었고 또 그만큼 뭔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영화 촬영하는 내내도 너무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는 소희 그대로 연기를 해줘서 제가 더 행운이었고 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뒤에서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손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이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전작에 이어서 너무 잘 봤고요. 그 전작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도이아에서 그 영남이랑 지금 여기 영화에서 유신이가 되게 비슷한 놀이라고 느꼈는데 전작에서는 그 영남이의 서사를 조금 드러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대사 그 부모님 얘기 조금 나오다가 이제 서사가 전혀 배제된 채로 영화가 흘러갔는데 혹은지 소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서사를 배제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초반에 그 유진이라는 사람이 복귀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영화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래서 더욱이나 배두나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한 것도 있고요. 또 고맙게도 이렇게 또 제 전작에서부터 뭔가 연결되어서 온 인물로 바라봐 주실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지금의 이 인물을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소위 의 죽음에 관해서 알아가는 인물로서만 이제 존재하게 되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전사나 뭐 어떤 설명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다만 근데 이 인물의 존재 자체 첫 등장해서부터 무슨 말을 딱히 하지 않아도 그녀가 갖고 있는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겠구나. 그런데도 지금 이 일을 외면할 수는 없나 보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노인께서 어떤 선택들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영화에 이 소희가 중간에 자해를 시도한 장면의 경우는 그 직접적으로 그 장면을 보여주기보다는 다르게 보여주셨고 하지만 그 중간에서 이제 소희의 어떤 선택은 우리가 소희의 마지막 얼굴을 보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아마도 감독님께서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 소희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맥락에서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어떤 것은 보여주지 않고 또 어떤 순간은 봐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태롭고 또 힘겨운 어떤 순간들을 연출할 때 어떤 선택, 왜 그러한 선택이 필요했다고 보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참 연출팀이랑 이 프리프로덕션 준비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사건 이것들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뭔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일이 있었던 걸 알게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면은 그 순간을 놓쳤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놓친 소위의 어떤 것을 놓쳐버린 것을 후회하게 될 거고 우리도 걔가 그랬는데 분명히 보고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거기까지가 아니고 뭔가 또 놓쳤구나 하는 식으로 이 인물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굉장히 말씀해 주셨던 자해하는 그 일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순간인데 또 어쩔 수 없이 놓쳐버렸고 그 이후에도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만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모두가 또 놓쳐버렸고 하는 식으로
인물을 만난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관객분들과 소희만 남아서 서로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저 나름대로는 마지막에 이 친구가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저수지에 눈도 내리고 뭐 했던 것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이쪽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목이 저는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고 엔딩 클레임이 올라갈 때도 다음 소희라는 제목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런 제목을 선정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완전히 처음부터 이 제목이 떠올랐고요. 아마도 그 왜 태준이라는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 택배 배송차에 짐을 싣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실은 또 만든 제목이기도 합니다. 왠지 그 친구가 다음 소희가 될 것 같은 그런 뭐라고 될 것 같다기보다 다음 소희 같은 마음이 들었달까요? 그런 마음이었고 소희도 아마도 소희도 누군가의 다음 사람일 거고 또 소희 다음에 올 다른 누군가들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떠오르게 된 제목입니다. 저도 제목을 많이 다시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다음이 또 소희와 같다면 그거 너무 또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일 것 같고 소희 다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던진 질문처럼도 들리고 좀 많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주는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이쪽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어가 서툴어서 좀 힘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좀 같은 일이 이제 해봤어요. 그 세우드 홍콩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악화?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니었는데 그 내가 궁금한 게 지금 한국에서 이거 2016년에 그 아마도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좀 개선이 되는지 아니면 아직 이렇게 희망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 사건이 있고 한 가지 바뀐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 이런 감정노동에 대한 심각함이 이 일을 계기로 대두가 되었고 그러면서 한 가지 법이 바뀌었는데 이 고객의 말하자면 극성 고객의 이런 폭력적인 고객에게 응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었대. 그래서 끊을 수가 있답니다. 전화를. 그리고 경고 메시지가 이제 이런 상담을 하기 전에 녹음이 되고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상담사가 끊을 수도 있다 하는 경고를 하게 되도록 이제 그 부분이 바뀐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콜센터의 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 크게는 이제 말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또 여전한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이 교육 제도에 대한 또 전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효율과 뭐 능률과 뭐 이런 것들로만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 그게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아주 작게나마 그런 변화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다음 이야기의 기회를 좀 엿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서두에도 이 영화가 물론 아주 생생한 지금의 어떤 한국과 전 세계적인 어떤 노동 환경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어떤 생태 보고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곳에 없는 부재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그 부재 이유를 그냥 포기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한 사람의 분투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탄탄한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만큼 이후에도 이 영화로 많은 관객분들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에서 계속 또 상영이 있으니까요. 감독님 오늘 좀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희 친구 쭈니 역으로 나왔던 정혜림 배우와 같이 영화를 봤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콜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정인 역을 했던 저기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정수아 배우가 네.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같이 영화를 봤고요. 함께해서 너무나 고맙고 또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8년이 걸리지 않고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